상인 친구들, 국어 활동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8쪽입니다. 만화 영화를 감상하고 사건을 생각하며 이어질 내용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가서 영상을 보고요. 재미있는 만화니까 아마 유익하게 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만화 영화의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거 이 장면이 어디쯤에 나오는지 유심히 살펴보면서 만화 영화를 봐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예, 지금부터 만화 영화 보도록 할게요. 네, 잘 보았습니까? 그러면 다음 쪽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 줄거리를 정리하고 느낀 점을 써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줄거리는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난 후에 느낀 점도 쓰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준비는 해 놓았어요. 여러분도 먼저 작성을 해보고 느낀 점까지 써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느낀 점을 조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선생님이 느낀 점은 처음에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 너무 커서 왕관까지 크게 만들었지만 뒤에는 그게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귀가 되었잖아요. 즉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걸 계속 단점으로 두면 영원히 그 귀를 떼어낼 수도 없고 마지막까지 그 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귀에 대해서 평생 불만하고 기분 나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불행하게 생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큰 귀라면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만 딱 바꾸었는데 그 귀는 보석 같은 귀가 된 거예요. 보물귀가 된 거죠. 이렇게 내 생각이 바뀌면 예. 그 기능들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긴 기라고 할 법한 기가 이제는 어진 임금을 대표하는 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를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의미로 예, 임금님 기가 당나귀 기가 되었어도 정말 멋진 기가 되었죠.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만화 영화나 다양한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있고 재미있고 유익하답니다. 예, 선생님의 느낀 점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뒷페이지에 이어질 내용 쓰기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질 내용 글로 써보기 할 텐데 여러분 뭐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짧게 써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다 라고 쓰면 되겠는데 지금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여가지고 굉장히 마지막엔 임금님이 그 귀를 통해서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귀와 마음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임금님에게 아주 정말 임금님이 해결해 주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임금님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어질 내용에 조금 그런 사건을 한번 생각해보고 임금님이 예, 크게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뭐 짧게 이어질 내용 쓰기에서 조금 이야기를 전개해봤는데요. 선생님 거는 뭐 참고하고요. 여러분도 재미있게 이어질 이야기를 써보기 바랍니다. 예,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예,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정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온 작품 읽기도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을 볼 때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만화 영화 줄거리 정리하는 건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모두 매우 그렇다. 동그라미 두 개 줘도 돼요. 그 다음 만화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쓸 수 있나요? 아 지금 아마 선생님이 써라 라고 하면 썼을 텐데 아직 뭐 네, 크게 길게 써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거 좋다 라고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느낀 거 그대로 글로 쓰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질 내용을 쓸 수 있나요?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껏 상상했으면 이어질 내용이 쓰여질 테고 아직 상상이 좀 두려운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들은 좀 주춤했을 거예요. 이건 본인이 판단해 보세요. 내가 이어질 내용을 잘 쓸 수 있었는지 아니면 조금 아직 어려워했는지 요거는 여러분이 판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쪽이네요. 오늘 조금 중요한 예, 문법을 배우도록 할게요. 어느 것이 옳은 표현인지 골라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학급 회장으로서 발음은 회장으로서 라고 났지만 학급에 열심히 봉사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전체 문장에서는요. 회장으로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의 신분으로서 자격으로서 무언가를 할 때는 뭐뭐로서 라고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도구, 수단 뭐 이렇게 되면 써가 된다는 게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 그러면 옆에 있는 그림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함으로써 그렇죠.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그 자체의 행동으로써 그래서 이번엔 써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살 수 있게 되었다입니다. 그래서 뭐 회장으로서, 선생님으로서, 학생으로서 할 땐 서이고요. 즉 사람을 표현하는 낱말이 있으면 서이고요. 그다음에 농사를 시작함으로써 아니면 뭐 망치로서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대화로서 책에는 그런 게 나와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수단이나 도구 또는 까닭을 나타낼 때는 써로 쓰인다는 거. 예, 우리 이거 잘 구분하면 엄청 세련되게 국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를 글로 쓸 때도 구분해서 쓸 수 있다면 정말 세련되게 국어를 표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한번 이거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번 정리된 거 읽어볼게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낼 때에는 뭐뭐로서 를 쓰고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 또는 까닭을 나타낼 때에는 뭐뭐로서 를 씁니다. 학급 회장은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므로 학급 회장으로서 와 같이 쓰고 농사의 시작은 한 곳에 머물러 살게 된 까닭이 되므로 시작함으로서 와 같이 씁니다 라고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고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책을 읽음으로 써, 예, 두 번째 거죠. 써 지혜를 얻는다 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 학생으로서 늘 최선을 다한다. 예, 첫 번째 학생으로서 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친구와 다투었지만 대화로서 풀 수 있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아버지의 딸로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예, 딸이니까 로서 해서 첫 번째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늘 고급 문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하고요. 이걸 구분해서 쓴다면 정말 근사한 국어 사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국어 공부 조금 양도 많고 좀 생각할 거 많았는데 잘했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잘했어요. 안녕.